자, 누워있는 이 여성, 몸에 여러 의료 장비를 달고 있죠. 영락없는 중환자의 모습인데 미국에 사는 이 여성은 췌장암 2기예요. 몸에 축구공만한 종양이 생겼다면서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상황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막 사진 같은 거 나왔죠. 뭐 붙이고 있고 치료받는 것 같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뭐였어요? 다 연출이었어요. 아 가짜예요? 네, 병실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방을 꾸몄대요. 애초에 치료를 받는 사진이나 함께 공개했던 투병일지 같은 것도 본인 게 아니라 진짜 암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 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서 암 환자인 척 했다. 뭔가 목적이 있었군요. 알 것 같아요, 뭔지. 짐작이 가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은 건데요. 이 여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려 440명이 4,500만 원가량의 기부금을 전달을 했어요. 이외에도 암 관련 재단과 공공기관 또 학교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거짓말해서 돈 받았으면 다 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아, 이 여성의 범행 어떻게 걸렸냐면요. 의료 장비를 부착한 위치에 의문을 품은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료 장비를 엉뚱한 위치에 쓰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데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여성이 종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성은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다음 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